아, 여기서 껐죠, 제가. 날안 잡잖아? 날 잡거든요. 채팅, 아, 그러네. 붙어있네. 돈다 갚았나요? 아, 갚아야 되는데 잠깐만. 첫눈에 뿅님, 제가 드렸죠? 첫눈에 뿅님 드리지 않았나? 드렸고, 새싹님, 네루짱님. 아, 새싹님, 네루짱님. 아, 어저께 봤을 때 드릴 걸. 어허, 끊긴다. 여기서 갇혀서 죽었어요. 어딘가 여기 탑 같은 데에서. 아, 어차피 안 받았다. 일일 보상 받기. 님벤 세이브권 쓰셈. 돈을 좀 뽑읍시다. 돈을 갚아야 되니까. 가지 팔고요. 돈을 638 18,000원 30만 원 18,000원 30만 원 만 돈을 이렇게 많냐고? 아, 저돈 많으면 안 돼요? 예. 왜안 되는데요?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건데, 왜안 되는데? 10장 성안을, 이거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일을 안 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가지 캐고 뭐다 했는데. 수영이가 열심히 캠. 귓. 새싹. 아, 계시네. 돈 갚을게요. 어디셈? 이거 바로 하는 거 없나? 단축키 없어요? 알? 아, 답장이잖아. 저는 아, 이렇게. 나
방송이긴 한데 아침에도 종종 켜. 샤워. 뭐. 아이 상하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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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 노프님. 예. 저 그거 봤어요. 침착맨님 그림. 어떤 그림이요? 아, 배너. 침착맨님. 아니요, 침착맨님 그 그림 있잖아요. 네. 코스튬 그려진 그림. 예, 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뭐지? 어? 아무튼 많이 보셨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맞죠, 맞죠. 예, 고맙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진짜 사기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 아, 무슨 사기를요? 진짜 엄청난 걸 가져왔는데 말이죠. 예, 예. 시작됐다. 엄청난 걸 하셨다고요? 이게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진창맨님. 뭐, 뭔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해바라기라는 건데. 예. 이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라고 가지고만 있어도 행운이 넘치게 되는. 아. 이거 꽝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 이거요? 아, 아니에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거 뭐 파시는 거예요? 저때도 사기를 잘못 걸었어요. 이제 이거 선물로 드린 거. 아, 선물로요? 아, 고맙습니다. 아, 선물로 쓰레기로 주는 거는.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선물. 선생님도 혹시 그림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요? 네. 저 그림에 관심 없어요. 저는 잘 안 그려요. 그림 하는 사람. 평소에 그림 그리시나 봐요? 직업인데. 그러니까. 그 그림 저 그림 좀 친한데 보실래요? 아, 예. 어디서 봐요? 쭈! 아프리카 쭈! 도방 한 번만 해주세요. 쭈? 네, 쭈. 네. 네, 약간 이런 거 그릴 줄 알거든요. 쭈? 무슨 그림입니까? 나도 안 해줘요. 보이시나요? 어, 여기 계시네. 아, 도방 해도 되죠? 아, 네, 상관없어요. 오. 약간 이런 거? 잠시만요. 지금 광고 10초 나와서. 네. 디더니님. 15초 뒤에. 응? 예. 그 아프리카 TV는. 아니, 아 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떻게 누군지 모르냐 하는데 알아요. 누군지. 우와. 아프리카 TV는. 아 이거 그리신 거예요? 광고 안 네. 보면은 뭐 해. 와 미쳤다. 그 좀 있으신가요? 하면은 예, 일러스트레이터신가 봐요. 맞아요. 안 볼 수 있어. 와. 아, 그럼 본인 이거 모델링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어, 네. 아. 대박이다. 다른 그림도 있어요? 네. 어, 네, 있어요. 보여 드릴까요? 예, 예, 예. 네. 잠시만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지? 좀 엣지치해도 괜찮나요? 예? 좀 수영복인데 괜찮나요? 예, 예, 예. 닉네임 뭔데요? 수영성? 왜 수영복인데? 아 수영복 괜찮냐고요? 예, 네. 수영복 괜찮아요. 아 이렇게 네. 본인이네요? 네? 본인 아니에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전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같은 게 아니구나. 자 네.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까 그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네 물론이죠. 당신 눈썹 다 보이니까. 그냥. 오케이. 자 아이템 알려줄게요. T 이거. T M N G 다르네 이게. 눈꼬리도 다르네. 이거는 본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 이게 본인을 먼저 보여주시고 보여주셔서 저는 좀 약간 다른 그건 줄 알았어요. 다른 모습의 아, 본인. 이런 거 그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아 이런 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에 따라 다른데. 어.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가 좀 많이 높으면은 하루에 선물 드렸어요. 근데 이거 퀄리티에 따라 달라가지고. 예. 제가 제일 빨리 그렸던 게 4시간이었고. 아 4시간. 네. 어 재밌는데 이거? 오래 걸리면 계속 가긴 하는데 좀 많이 쉬면서 그리면 3시간?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3일 예예 예. 잠깐 여기로 오실래요? 여기로 쭈님? 어? 네 여기로. 네 여기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어
여기 좋다. 네. 아, 좋네. 그림 몇 개 좀 더 보여주세요. 아, 정말요? 네. 아, 물론이죠. 저 그럼 간단하게 그린 것도 보여드릴게요. 한 4시간? 간단하게 그린 거. 간단해. 요거는 이제 그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거고. 네, 이게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아, 간단하게 그린 거, 이거는 한 열심히 네. 막 최선을 다한 게 4시간이면 이건 더 짧게 걸렸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이건 몇 시간 정도? 저 친구는 4시간보다는 안 걸리는 쪽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아, 한 2시간? 2시간 걸리나요? 어, 네, 한 그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손이 엄청 빠르신가 보다. 이거 어떻게 2시간 만에 걸리시지? 커미션 한 것도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이거 그 그리는 방송도 하세요? 어, 저 방송 트위치 했을 때 그림 방송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데 이건 커미션 한 거예요. 커미션 좀 잘 되나요? 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들어오긴 했었어요. 엄청 들어온다기보다 그냥 한 달에 한두 개 들어왔었어요. 커미션 문화를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커미션이 예. 약간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일단 제가 대표로 아는 사이트가 아트머그로 커미션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예. 크래페라는 거랑 이제 그냥 이메일로 직방으로 신청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가격을 써놨어요. 그런 홈페이지 같은 곳에 보면은 그러거나 문의를 주시면 견적을 재드리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장신구가 많다 하면은 추가금이 붙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받고 그걸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제가 기간 내에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약간 뭐 요구사항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뭉뚱그려서 막 뭐 그냥 대충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네. 네. 뭐 곰이면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그 요청이 더 까다로워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하는 편하고 아예 그냥 뭉뚱그려서 네. 말하는 거하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더 까다로워요. 아,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요구사항이, 네, 웬만해서는 그런 분들이 요구사항이 확실하게 어떤 걸 바라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높아요. 아,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약간 달아오르신 것 같은데. 아, 그때 그 작업하시다가. 자기도 네네네, 뭔지 모르는 거를 왜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자기도 생각을 다 정리 안 해놓고. 그리고 그려서 갖다 주면 아니요. 보통 그런 분들이 약간 왔다 갔다도 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커미션 할 때 예, 예. 확실하게 안 올려주셨어서 그림을 아예 엎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돈은 이제 또 이게 그게 또 네, 그냥 그대로 가자.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 안 된다고 했었죠. 단호하게. 네, 그건 안 된다 했어요. 그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아, 이거 좀 수정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좀 네. 뒤엎어주세요니까 아, 고객님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약간 정색하고 안 돼요. 없는 거는 사실 다시 그려야 돼서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네. 납득을 하시던가요 그냥 그 요구를 하신 분이? 네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진짜 이게 좀 그렇게 좀 납득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아 안 물러서는 고객님.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신청하기 전에 저가 저한테서 떠나던데요. 아. 그러니까 문의가 그렇게 와서 답장을 드렸더니 신청 안 하고 떠나더라고요. 애초에 걸러져서. 아. 근데 그게 막상 이제 확실히 네.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막 요구 사항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네.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별로 없었나 봐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충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도 아니 설득을 시키거나 그냥 해요. 그리고 이게 그 리퀘스트 그림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커미션이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받는 이제 그리는 그림인데 네. 네. 좀 전공이 다 이제 그 그림 작가님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그 펄이 전문도 계시고
미소녀 전문도 계시고. 아. 뭐 이게 좀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네. 네. 그 선생님은 좀 뭐가 전공입니까? 아, 저는 아무래도 미소녀 풀퀄리티 일러스트 쪽 전문인 것 같아요. 아, 예. 화면이 꽉 찬 일러스트. 아, 네. 화면이 꽉 찬 일러스트로. 네, 네. 아, 미소녀는 안 그리세요? 미소녀 엄청 많이 그려요. 미소녀를 제일 많이 그려요. 아니요, 미소년. 미소년이요? 예. 솔직히 제가 미소녀는 잘 안 그려요. 아, 미소녀 전문이구나. 네, 미소녀 전문. 아, 그러면은 좀 지금 저 방송 중에 그 네. 제 시청자분들도 좀 보고 계시니까 네. 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할게요. 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예. 일러스트레이터 겸 방송을 아프리카 이적한 지 5일 정도 된 라이브잉 소속 쭈라고 합니다. 아, 여기 3일차 뉴비라고 돼 있는데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네? 아니, 3일차 아니 마카오톡이 3일차고 아... 방송 아프리카 자체에서는 5일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쭈라는 닉네임의 좀 그 뜻이 네. 뭔지 어원이 뭔지 좀 여쭤볼 아, 수 있을까요? 네. 제 실제 이름이랑 살짝 연관이 있는 닉네임인데 이게 예. 친구가 저를 별명으로 쭈라고 불러가지고 아... 이걸 좀 소중하다고 느껴서 닉네임 자체를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할 때도 쭈였고 방송으로 아... 할 때도 쭈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닉네임을 네. 이제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 활동을 네. 했었는데 네. 쭈는 네. 너무 귀여운 닉네임이지만 그 검색할 때 좀 다른 거랑 같이 걸려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괜찮나요? 아,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활동할 때 예. 원래 쭈가 영어로 할 때 J부터 시작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ZUU로 해놨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ZUU로. 네. 그 쪼는 어때요? 쪼. 쭈도 좋은데 쪼. 쪼. 쪼는. 예. 좀 유명한 이름인데 그거 좀 약간 갖다 써서 쪼. 느낌도 좀 비슷하고. 어감이 살짝 그럼 침착맨님은 아. 저를 쪼라고 불러주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은 하는데 아니 그냥 권유 그냥 그런 뭐 제안 왜냐하면은 아. 뭔가 우리가 뭐 표현을 할 때 의성어나 의태어도 네. 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 쪽으로 가는 게 더 작고 약간 조밀조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럼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예. 아니 네. 쭈가 좋지만 뭐 혹여나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예. 혹시 이거 그 일러스트레이터신데 네.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림은 원래 그리셨고? 네, 원래 그렸는데 제대로 그린 게 3년, 2년 반 정도 됐어요. 아, 3년 반, 2년 반. 네. 그러면 언제 이거 그림을 좀 그리게 이걸로 이제 좀 밥을 먹고 살겠다고 좀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계기는 사실 모든 분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예, 돈이 예. 없어서 사실 시작한 게 빠르기도 하고 그것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아. 다른 사람의 캐릭터. 아...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커버곡 일러스트 같은 거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서 예. 그래서 커미션을 열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잘 되고 나쁘지는 않은 정도로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방송도 지금 같이 하시고 네, 맞아요. 그럼 이게 또 얘가 홍보가 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되겠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팬분들이 신청해주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방송은 한 시작하신 지가 한 어느 정도? 저는 일단 트위치에서 한 6개월 정도 버추얼로 활동 버추얼로 활동 자체는 6개월이 아니긴 한데 버추얼 자체는 6개월부터? 네, 6개월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온 지는 솔직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지금 막 적응하느라 좀 바쁘시겠네요. 아, 맞아요. 적응하느라. 예, 그러면 이제 본인 방송의 뭐 특징 뭐 좀 아, 우리 방송은 뭐 이런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거 솔직히 제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저희 방송 제가 굉장히 좀 잘 참았습니다. 아. 이거,
네, 굉장히 잘 참았고, 그리고 저 같은 사연이 있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 제가 예. 이제 점심 메뉴 추천으로 핀볼을 했는데 말이죠. 예. 아, 뭐좀 제가 달아올랐어 분위가 또. 5만 원이거든요. 네. 뭔가 제가 억눌린 그게 있는 것 5만 같아요. 원짜리. 보면 뭐 하나 딱 어? 약간 네. 쌓여 있는 거 하나 딱 건드려 드리면 막확막 뭐가 막 열이 올라오는 많이 참으시나 봐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아, 뭐가 울컥 하시길래 대체. 아, 제가 5만 원짜리 분열을 비싸서 못 사먹었어가지고, 아, 예. 이런 방송이 사실, 네, 없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첫 방송을 했을 때, 방송에서 19번 울었어요. 네. 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예. 자판기입니다, 별명이. 아,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장난을 치고 이런 것도 잘 이제 받아주고, 좀 이렇게 좀 맞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방송이다. 그리고 네, 그림도 볼수 맞아요. 있고, 아, 네, 버추얼 이제 뭐, 쓸게요. 게임도 하시고.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 근데 네. 이제 만난 김에 좀 이거저거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좀 생각한 게 네. 이게 사실, 침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블럭에서 하는,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퀴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를 내서 맞추는 시간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내고, 네. 맞추시면 마인크래프트 돈으로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 틀리시면 저한테 5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다면? 잠깐만, 혹시 마카오톡 돈인가요? 예, 마카오톡 돈입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굉장히 쉬운 뭐 상식 퀴즈 정도 되겠죠. 인터넷 아, 검색하시면 안 해보세요. 되고요. 바로 아, 맞추셔야 돼요. 시간은 한 15초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도전하시겠다면은 제가 침퀴즈 외쳤을 때 예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네. 혹시 채플 되나요, 채플? 채플은 양심껏 안 네. 보는 걸로. 예, 아, 왜냐하면 네. 찾아주시니까 다른 분들이. 아, 예, 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네. 저도 안으로 저 마커 마인크래프트 속으로 들어가서 네. 자, 침 퀴즈. 예스. 네, 맞아요. 아예 맞아. 자, 문제 됩니다. 네. 잠시만요. 좀 어? 저도 검색해야 돼서. 저기요. 예. 아, 네. 자, 네. 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1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10원짜리 네. 동전에는 앞에 어떠한 탑이 그려져, 아니, 새겨져 있는데요.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탑의 이름. 자, 10, 9, 잠깐만요. 8. 저 잠깐만요. 다른 문제 안 되나요? 자, 틀리시게 되면 나락으로 가십니다. 3, 2, 1. 정답은 답오답 정답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이거 틀리면은 설마 나락이었나요? 예. 자, 상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와, 혹시 이제 상금을 받으셨는데, 기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기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착하니까 예.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착하니까 예, 그러면 주변 만원 이웃들에게 기부할 기부할게요. 생각이 있으면은 제가 대신 기부금을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아, 요 정도. 네네네. 혹시 더 기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부. 저 그러면 네. 이거 기부할게요. 아, 이거. 네. 투국에 네, 그거랑 비싼 돌멩이. 비싼 돌멩이 어디 볼까요?
아, 요거. 네. 혹시 더 기부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 더 기부, 더 기부. 예. 아, 당연하죠. 이게 뭐냐면은. 예. 이게 갓대드님께 받은 빵. 아, 빵이구나. 네. 네, 갓대드님의 손때가 묻은 빵. 아, 그렇구나. 네. 혹시 더 기부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 더 기부요? 예. 더 기부? 아, 진짜 이것만큼은 이거랑 아, 요거랑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그렇구나. 이건 팔 수 있으니까 차마 못 버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기부금 네. 잘 모아가지고 제가 주변에 네.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기부하고 싶으신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네. 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라도.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가져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새싹님이 대답을 하셨나? 대답을 안 하시네. 진짜 너무 큰일 났는데. 알겠다. 인생 개털렸다. 아, 마을에 다 보였어요? 아, 연습 중이라서. 왜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데. 왜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아니, 폭죽을 쓰면 돈이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땐 걸어 다녀야죠. 급할 때만 써야죠, 폭죽은. 연습을 안 하는 연습을 하는구나. 억지로 참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니까 의식적으로 안 해. 또 네루님 계시나? 네루님은 안 계시네. 저기 집이 세상님 집이에요? 낚시터? 낚시터 어디야? 아니, 돈만 주고 가게 드리고. 왼쪽. 아, 저긴가? 반대? 이렇게? 동쪽? 아, 왼쪽 여기잖아. 아, 왼쪽으로 가려며. 동쪽 뭐로? 아니, 그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왼쪽으로 가라고. 남쪽으로 가라 그러고. 아, 귀신 왔다고? 아, 여러분들 그 하지 마세요. 그 전달하는 거. 또 전달을 또 이게 볶으니까. 자, 전달하지 마시고 그 전달하면 저한테도 결국 욕 먹습니다. 아, 죄송. 돈 갚으려고요. 자, 전달 답답하셔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 하셨을 텐데 그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뭐 다음에 뭐 또 드리면 되는 거니까. 지하 아이돌 공연장에 있어요. 어디일까요? 거기가 좌표 좀. 난 좌표 있으면 찾습니다. 아, 고양이 나 고양이 봤는데 전에. 좀 뭐야? 안드로이드야 뭐야? 안드로이드 그 로봇? 저장. 어디야? 아, 저기 있다. 아니, 지하 연습실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니까, 마크를 몇 년 전에 한 거랑 지하 연습실 위치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어, 왔어요. 나머지 한 곡은 좋아하실래요? 어이구! 아이디어를 한번. 오. 누구시지? 사장님이다. 오, 구경하러 오셨나봐. 동갑 앞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그 어디야? 귀신이야 여기. 뭐야? 네, 여기 바닥이요. 바닥이에요. 아, 이거 혹시 밖에서 남부인가요? 혹시 여기로 오시면 돼요. 네, 계단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회전 가이 아세요? 물회전 가이 만화책? 아니요. 어, 물회전 가이 같다. 새싹 주머니에. 아, 혹시 유리 있어? 나 동갑 봐야 되는데. 어, 유리 있어. 어, 유리가 여기에서 깨져서 들어갔어. 고마워. 물회전 가위 모르시는구나. 여기 진짜 상자가 있나? 아, 너무 힘들다. 네. 나머지 곡, 노래, 하고 싶은 거요? 엄세 마리. 어, 그러면. 없네? 트와이스의 티티. 티티. 자세히 표현이 안 된다. 네, 카이지 작가인데. 티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유리 이 아래 사람들이 막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렇구나. 재밌겠다. 나중에 봐. 아, 반갑습니다. 연습 중이에요? 연습 안 한다면서 왜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상님 동갑으로 왔어요? 네. 네. 오. 오늘부터 자. 연습을 하기로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6,000원 빌려주셨죠? 네, 18,000원입니다. 네, 만.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아, 잘못 줬다. 오. 오. 네, 침착맨님, 저도 네. 좀 이따가 돈 드릴게요. 오. 아, 그거는, 이따가 계산해요. 그. 네네, 이따가 드릴게요. 네. 상자에 있어가지고. 자, 선물. 오. 먹으면서 하세요, 먹으면서. 우와. 오. 먹으면서. 와, 감사합니다. 도미! 먹으면서. 아, 또 이제 이렇게 날고기를 먹으면서 목 관리를. 예, 그 목 관리는 그 기름칠 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고기 예. 먹고 목 관리 딱 해서 한번. 물고기 기름 최고네요. 연습 맛있어. 연습 어떻게 하는지 좀 구경해도 돼요? 네. 아, 뭐 되게 그런데 이게 오전에 언니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아,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구나.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니폼도 yeah. 있고 뭐 하시네. 오케이. 예스. Yes. 아 잠깐만. 아 네루님이 안 계시는구나. 티티. 그래 여기서 또 공개가 막 또 돼버리면은 또 김 빠지니까. 뭐야 이게? 모개님 댁이에요? 저 그러면 꿈에서 나와요. 아. 이렇게. 고양이가 집 청년보다 잘 살아?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훨씬 좋구만. 안 보여요? 아직 옮겨놨네? 아 정신과죠. 아 옮겨놨네. 잘 사네. 자 얼음 창문도 해놓고. 아 좋아요. 이거 준공식 해야겠다. 이 정도면 해야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 아 달려가서. 이건 뭐지? 이게 새로 올린 건가요? 눈도 여기도 자연스럽게 깔고. 여기 누구지? 아 이거 팻말 해놓으라고 해야겠다. 팻말. 헷갈린다. 누구 층인지 모르겠어. 눈 사람 있어요? 아 여기에? 아 이건 뭐야? 까진 건 뭐야? 머리통 까진 애는 뭐야? 가위로 얼굴을 깐 거임. 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애가 귀여우니까 대가리 까는 거야? 가위로? 아. 야, 이거 눈사람을 그냥. 눈사람을 그냥 포경을 해버리네. 근데 왜 가둬놨대요? 깐 거 두 개, 안 깐 거 두 개. 왜 가둬놨어? 아, 팻말 있음. 어디 있지? 아. 근데 이게 얘네가 지나가면서 눈을 덮어야 되는 건데. 여기 아 좋아 미쳤다. 오 아 200만원. 응? 이거 뭐지? 아 여기 3층. 오 아 좋아요. 뭐지 여기? 뭐 보관한 거였나 보다. 사장님. 아 예예. 예.
저도 이 아파트 들어오고 싶은데 혹시 네. 입주할 곳이 있나요? 제가 하도 그 즉흥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남는 게 뭔지. 일단 와보세요. 제 원픽은 3층이어서 혹시 3층에 아. 자리가 안 남나요? 아, 물에서 내려오는 여기? 네, 여기서 낚시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여기 아쿠아리움 제가 아, 한 어. 시간 동안 구해온 것들이라 약간 애착이가 가지고. 아, 그래. 여기 열심히 꾸미셨으니까. 그, 십장님. 네. 왜 연습 안 해요? 네? 아, 저희 연습 끝났어요. 저희 실력 팔아가지고 아, 그래요? 연습을 길게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때 못 봤죠? 다른 분들 그 노래해 주신 건 제가 들었는데. 아, 아, 연습을 그날에 하면 제가 안 된다고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연습 금지령을 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연습 자제해야 여기 돼요. 3층 누가 쓰죠? 여기 원래 과목님 있었는데 예. 지호도 여기 입주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동거하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넓잖아요. 네. 네. 흙좀 있나요? 좀 아트를 좀 해야겠어요. 오랜만에. 예, 가져올게요. 물감 좀 주세요. 자, 오랜만에 흙좀 잡겠습니다. 아니, 꿀창은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네. 아, 위에 눈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 아이돌 멤버 이름 따가지고 경비원 세워놨어요. 설마. 이렇게. 이름 진짜? 하나하나 다 자. 지어놨어. 자, 이거는 같이 써야 되니까. 네. 그냥 공용 공간으로 이렇게 냅두고. 아, 여기 딱 자, 경계를 요거 쓰고 나눠주시는구나. 싶다고 하셨잖아요, 요거. 그죠? 낚시하고 싶다고 맞아요. 하시니까. 아, 여기가 투룸이 되네,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거 불 필요 없죠? 네. 아, 네. 여기 이런 입구도 느낌으로, 마침 딱두 개네. 이런 느낌으로 오, 가고. 그러네. 여기로 와. 지나가시고요. 여기는 좀 돌창문으로 하죠. 아, 여기다가 돌창문요? 네, 돌 있나? 좋아요. 돌 있어요? 이렇게. 돌또 가져와야 돼요. 돌하고 네, 돌 주세요, 돌. 돌 거기도 있어? 그 아예 꽉 막힌 돌창문이요? 예. 아, 아예 꽉 조약돌한 막힌 돌창문. 물감 심층은 주었어? 돌하고 흙. 예. 두 심층은 개만 주세요. 바뀌었는데? 지효야, 흙 좀. 흙 갖고 나 갈게. 돌 챙겼어. 나흙 갖고 있어. 아, 공간 분리가 깔끔하게 됐네. 예, 그리고 와. 팻말로 누구 그건지 좀 확실히 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네, 여기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흙이랑 돌. 여기 돌이야. 오케이. 또제 인벤이 또 차오르기 시작하네요. 자연으로 사니까 예,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돈 갚으려고 했는데 인위적인 게 몸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돈은 일단 갖고 계세요. 쓰세요, 일단. 아. 창문은 여기로 낼게요. 네. 오.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여요. 와, 이름표가 보여요. 아, 아니, 왜 침착맨이 괜찮지? 계시는구나. 예. 괜찮은데? 잘 예. 어울리는데? 와.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후문. 아, 예, 후문. 흐문. 여긴 정문. 그러니까 오, 여기는 좋아요. 평소에는 돌문. 갈 때마다 조금. 이게 왜, 뭐가 좋냐면은, 네. 그냥 문이면은 우리가 쉽게 그 사생활을 침해하게 돼요. 아,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자는 맞아요. 의미에서.
파는 동안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 내가 아~ 혹시나 이게 이렇게 지금 꼭 가야 되는 일일까? 아니라면은 파다가 멈추죠. 아~ 네, 파다가 멈추는 거. 아,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니. 예, 한 번 말할 사장님. 때도 생각을 하고 말하고, 한 번 행동할 때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죠. 자, 되게 큰 뜻이 담겨 있는 문이네요. 예, 예, 이렇게 파고. 뭐, 아. 그리고 여기 이거는 또 후문은 그냥 냅둡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여기 옮기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문, 아, 좋아. 예, 문을 열고 닫을 때 아, 귀찮아서 말았던 것을 어, 오히려 이걸 좀 접근성을 좀 쉽게 해가지고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너무 후문은 좋아요. 후문은 이렇게 오픈해 놓고 돌문으로 어, 생각할 수 있게 좀 막아주고 이런 구조로. 그래서 여기 쓰세요 여기. 지훈님 여기 쓰시고. 와, 이거 감사합니다. 네. 지훈님 쓰시고 여기는 이제 사과목님이니까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위에다가 누구 집인지 표지판으로 이렇게. 아, 좋네요, 좋네요. 네. 누구네, 하고. 누구네 이렇게 딱. 네. 그리고 수영장은 어 모두가 쓰는 거니까 여기 좀 네. 그. 사시는 곳에 좀 남들이 오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네. 돼요. 제가 수질 관리도 하고. 예. 어, 과목님. 과목님. 아 뭐야? 뭐 약주 한잔 걸치셨나봐. 과목님, 과목님 방이 생겼어요. 어. 우와, 뭐야 알라. 이리 오라 물 한 잔만 줍시다. 아, 아, 아 쇼군이 아, 아니, 이거 쇼군 이쁜데? 아 물 한 물 한 잔만 줍쇼. 아 예 쇼군 오셨습니까? 예예 예. 예, 예. 예. 자 후후 부르면서 아, 드십시오. 아, 아유 예. 아유 아이고, 내가 예. 좋아하는 예. 아홀로 아홀로가 담긴 물 양동이 아니오. 예예 예. 예 쇼군. 아유 어인 일로 행차하셨습니까? 아유 아유 지나가는 길에 아이고 이게 보여서 들렀소이다. 아 예. 그 쇼군 새로 나온 동물이래요. 아 이게요? 어 알파카인가? 라마라던데요, 라마. 우리 그 6층 그 아파트 그 동물원에 기증하실래요? 모두가 어, 같이 보면 좋잖아요. 어 정말 진짜 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왕촌님? 자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와. 야 어떻게 올리지? 아~ 계단 만들어서 올려야 되나? 도네야 데려오셨구나. 우클릭해서 얘를 바라보고 우클릭. 아 이 아이의 집도 지어줘야겠다. 예. 어, 왕촌님 이거 끈 드시고요. 예. 끈 손에 들고 얘를 우클릭하면은 연결할 수 있어요. 아 됐네. 예. 야 가자. 가자 이 자식아.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어 여기다 여기다 키우자 여기다 여기가 잘 보인다. 오. 어 여기다 키우자. 이 어떻게 묶어놓지? 이 울타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위에다 네. 키울까? 옥상에? 이리야, 이리야. 이 녀석 봐. 어 어떻게 타요 이거? 우클릭 아! 거예요. 어? 아, 아, 아 뭐야 미친놈. 침부터. 아 나무 없네. 야. 아. 어 죽는다 죽는다. 웃기는 자식이야 이거. 자 일로 와. 말 들어. 우클릭이요? 우클릭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 뭐지? 울타리가 있어야지 어? 우클릭 될걸요? 어? 어떻게 탔어? 끈을 들고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다. 아 됐다. 와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아 아 나 내가 못 움직이는구나. 극혐이네. 아 여기다 묶을 수 있지 않나? 여기 이거 아 여기다? 에다가? 이리야 이리야 묶어요? 와 묶였다. 묶였어요. 오, 아 근데 내가 타고 가고 싶은데 얘가 말을 안 듣네. 여기 입구 경비. 아 그래요. 경비원들이 많네. 아니에요. 그 얘 좀 싸나온 것 같아서 도로 가져가세요.
같은 태양 아래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으니까 가 너. 그리고 이제 그 상하목님 그 3층 쓰시는 거 쇼군 잘 얘기해 쇼군 보겠습니다. 어딨어? 쇼군 갔어요? 쇼군 가신 갔네? 거 어디 가셨어요? 나중에 쇼군한테 전해주세요. 네 그, 알겠습니다. 저, 에, 나눴다고. 그리고 그 눈사람은 그거 어떻게 풀어서 못 키워요? 아 저거 풀어놓으면은 비 오는 날에 죽어가지고 비 맞으면 아 그래서 제가 창문 이렇게 방수를 해놓은 거거든요. 라마 싸나오 아 비 오면 그, 애들이 죽어요. 지붕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옆으로 들어와요 비가? 아 아니요 그러면은 방법이 또 있지요. 아니 여기 눈을 좀 깔라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안 깔고 두 칸은 해놔야 애들이 못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칸만 하면 마음대로 돌아다녀가지고 애들이 집을 나가요. 자꾸 가출을 해가지고 네 또 가출하는 것도 자연이지 않을까요? 여기는 뚫어도 그래, 돼요 그래.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만 뚫을 수 있어요. 어, 또 나오려고지. 아니 여기를 나왔으면 좋겠어서 여기를 이렇게 막 여기를 칠하고 여기 싶어서. 울타리만 쳐주면 돼요. 블럭으로 요 정도만 하면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한 칸 더 해야 돼요. 두 칸 해야 돼요. 그럼 흙으로 네. 좀 울타리를 이렇게 세울까요? 흙으로 하면 좀 안 이쁘고 돌창문으로 가죠. 돌창문요? 네. 네. 여기 돌창문으로 해서 그러면 돌아다니게끔. 또 그럼 여기 밑으로 빠질 텐데 여기도 다 돌창문.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아니 지네가 손해잖아 죽으면. 근데 왜 지네 목숨을 인질로 삼아? 이 계단 타고 내려갈 텐데. 뭐야 얘네는 진짜. 아 그냥 하지 말죠. 웃긴 놈이네 진짜. 네, 다 치워버려. 아니 이게 왜냐면 여기는 좀 약간 개방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마리 그 찬이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던데요? 아 지금 밑에 있어요. 밑에 가둬놨어요. 아. 밑에 가둬놨어? 어디 있어요? 올려야 돼요. 여기 밑에 오시면 구석에 어디 못 가게끔 찬이님이 가둬놨더라고요. 아. 응. 여기서 지금 되게 불쌍하게. 헐, 뭐야. 불쌍해, 진짜. 아이고. 어딨어요? 잘못했어요. 여기 지금. 아, 여기? 아. 아, 이거 반대쪽에서 보면 보여요. 여기. 웃긴다? 아 도망갈까봐요? 맞아요 지금 위로 다시 올려야 돼요. 얘도 가출하는 거 되나? 잡아왔어요. 안 해봤어. 근데 왜 이름이 지예요? 어 나네? 저요. 저희 경비원 이름 하나 다 붙여줬거든요. 아 얘네도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네네. 오 저희 아이돌 이름이 개십새키지라가지고. 아 들었어요 그거. 네, 한 글자씩 따서 지어줬어요. 아, 혼자 여기 있으면 어떡해, 지야. 지야. 그러니까 저 올려야 되는데. 이거 이제 준공식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팻말까지 딱 이게 하나씩 할 게 생기네. 팻말 딱 하고 이 네, 아프리카 숲 아파트는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좋아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마크 인생 한 7년, 한 5년, 7년 된 것 같거든요. 제 마크 인생 중에 가장 화려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 이 거처는 저 위로 올리세요. 이거. 네. 네. 그 네. 3층으로 올리세요. 어머. 사장님 아. 이거 받으세요. 뭐요? 제가 또 쓸데 많으실까봐 짤짤이로다가 이렇게. 허겁지겁. 나머지 비싼 건 끝! 200만 원! 아 200만 원이요?
네. 아, 됐어요. 저 이제 다 갚았어요.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또 공사대금 좀 드리겠습니다. 아, 책임자니까. 바로 이렇게 월급을.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씩 지금 아이 이쪽에서 냠냠. 언제 없어요. 이쪽에서 냠. 재미 재미. 재미 요소. 자. 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 잘 쓰시고 어. 그 어디로? 아, 종이랑 펜을 좀 주십시오. 아, 종이랑 펜 이거 10장 네. 노트 여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도 잘 일하실 수 있게끔 추천서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새로운 걸 주세요. 새로운 거. 그 아, 마을에 새로운 있겠다. 거. 마을에서 갖고 올게요. 네. 아, 저대로 가. 여기였나? 여기다. 이 뒤쪽으로 갔었나요? 어떻게 와? 불합리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죠? 아 일로 가 일로 가는 건 알아 제가 길을 아, 이거 옆에 뒤에 있으니까 여길 텐데 회관이 여길 수밖에 없잖아. 이 위일 수밖에 없잖아. 아, 아는 길로 갈게요. 제가 아는 길로 가면 이렇게 가. 아는 길. 뭐야? 아 여기 종이랑 가죽이랑 깃털이었나? 자, 종이는 이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씨 끝났잖아. 오케이 됐어.
자, 저 가서 저 드리고 잉크 가죽 넣어놔. 아 맞네. 왜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감자를? 불합리해. 그리고 포도네님 어디 계시? 어디 계시지? 어? 뭐야 이거? 저거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었던 것 왜 이렇게 됐어요? 몰라요. 나 자살했어요. 먹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 오고 있는 중입니다. 허겁지겁 오는 거 봐.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왜 자살을 해? 짜치게 정말. 하나 먹어 그냥. 아 정말. 먹고 다닙시다 우리. 아니, 아침에 뭐, 일어나서 영양제 그런... 하나씩 먹고 다녀야지. 이거.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당장 먹을게요. 예. 어? 아 정말. 어 저 주신 거예요? 예예. 예. 하나씩. 아 여기. 감사합니다. 예. 나 잃어버린 거 없겠지? 어, 다 그냥 자... 그대로 놔뒀어. 좀 철렁했네. 와, 아찔했다. 2024년 1월 14 4일부로 자유의 몸. 저 마지막에 사인도 해주세요. 아무도 내용 수정 못하게. 네. 나는 몸에 사인 받았는데. 네. 몸에다가? 어, 내 등짝에 사인 받았어 어제. 평생 간직하려고 안 씻고. 우리 이제 이거 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일하는... 알아보는 어...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럼 나 여기서 계속 일할 건데. 22세기 지향형. 여긴 이제 일이 끝나는 AI 인재이므로. 응. AI 인재. 좋은 일자리 찾아봤다 사장님들이 우리. 먹고 살아야지. 맞아. 에게 적극 추천하는. 아 우리 이제 아이돌 하잖아. 아입니다. 어 맞네. 아이돌로 이제 돈 벌면 되겠네. 아 그래 우리 이제 우리 노가다 그만하고 이제 아이돌 해야지. 와 이게 무슨 인생 역전 스토리냐 우리. 어 노가다에서 이제 이거 완전 N인데 노가다에서 아이돌로 된. 아자 디즈니 지어야죠. 이 인물에게 불만 사항이 있을 시 아, 제가 2년 보증 아니 보증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시는데? 아 보증이요? 네. 와. 자 이렇게 해서 어머. 서명 감다운맨 보증서 자 세상에. 자 이거 어, 세상에. 취업할 때 세상에. 예, 취업할 때 보여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와 지호님도 하나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호님은 2024년 와. 1월 24일 선배님 저희 보증서 있는 아이돌이에요. 자기의 몸임을 선언합니다. 공연할 때 이거 손에 들고 춤출게요. 노래할게요. 우리 마이크 대신 이거 들자. 어, 보라지우는 수족관과 어 우리 홍보할 때 재료 조달을 보증하는 아이돌 열심히 하였기에 성실함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와 이거 절대 돈 주고도 못 산다. 이, 맞아 평생 간직해야겠다. 이 인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우 하자요? 네, 저 침착맨이 2년 보증 수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와. 자, AS 2년 보증서.
자. 와,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나중에 취업하실 때 보여주시고 취업하시면 되고요. 네, 네, 좋은 일자리 뭐, 찾을게요. 네, 건강하시고 그 여러분들 그 일하시고 나서 그 잘 네. 되면 어 뭐 수수료 같은 거 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일자리 알선 해주는 그런 업체 보면은 그 좀 떼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소개비 소개비. 네, 예, 뭐 아무튼 그럼요, 좋게 생각하시고 그럼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 혹시 가지로 수수료 들어도 되나요? 네, 나중에 가지로 하시고 그 가지 좀 그만 캐. 하루 종일 캐지 말고. 네. 네. 나중에 완공식 때 뵈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네? 빚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빚을 자꾸 다 갚으려고 하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네. 안 갚고도 살 수 있는 갚고 그런 생각을 가져라. 예, 이자를 좀 내는 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장기 상환. 사장님만 좋은. 예, 장기 상환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허겁지겁 그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몸에 장기로 갚는 건 아니죠?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선택을 안 한 거지. 예. 네. 아무튼 네. 여기는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준공식 하게 되면 초대해 드리고요. 그 팻말만 딱 네. 하고 끝냅시다. 아, 네. 그리고 그 여기 그 여기다가 네. 보통 그 머릿돌을 달아요. 여기다가 머릿돌이요? 돌멩이에다가 그 건물 다 지으면 이제 여기다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뭔지 몰라요? 아, 비석 같은 거요? 준공 당할 때 여기다 그래서 여기 몇 월 며칠에 준공됐고 뭐 누가 일했고 막 있어요. 딱 머릿돌 여기다 딱 해주세요. 한 두 줄 딱 놓을 테니까 펜말로 두 줄 딱 하면 되겠네. 머릿돌. 요거는 요거 옆에다 좀 옮기자. 한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돌 옆에 골든벨도 여기로 옮길까요? 아, 좋아. 어떤 거요? 골든벨도 여기 돌 옆에다가 딱. 골든벨 예, 여기 돌 옆에다가. 골든벨 이제 잘 안 울리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오, 빨라. 빨리. 맞아요. 이런 거 잘 안 울리시더라고요. 이런 거 좋네. 이거 봐. 이게 스피드 레이서지. 왜? 아. 이거 보세요. 저랑 경주하실 분. 경주요? 일로 오세요. 어디 계시지?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네. 저 보세요. 스피드 레이서. 아. 어, 엄청 빠른데? 네. 아, 또 이런 걸 즐길 거리가 있네. 네. 야. 하세요. 너무 다. 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면은 이제 숨 쉬는 것도 까먹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익사가 아, 돼가지고. 다 들어오세요. 자연해. 나 이렇게 숨 오래 쉬지? 아, 나 뭐 있나 보다. 역전. 아, 나 있나 봐봐. 좀 느리시네요. 이 아파트가 네. 코너링이 약하시네요. 즐길 게 굉장히 많네. 네. 제가 한 바퀴 넘어가지고 역전해야겠다. 쇼트트랙, 우리나라 쇼트트랙처럼. 나 되게 빠른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안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예, 하고 계시죠? 앞에. 저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물갈퀴라. 너무 빠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역시 우리 사장님은 못 따라갑니다. 와, 숨 막혀. 와, 진짜 빠르시다. 예. 숨 안 막혀요, 여러분들? 네, 죽더라도 계속 해야죠. 감자 네. 먹으면서 달렸어요. 네, 저 여러분들, 자, 우리 그 경찰과 도둑하죠. 자, 들어가세요. 자,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아, 저희가 도둑이에요? 네, 네. 네, 제가 경찰. 오케이. 자, 갑니다. 5, 4, 3, 2, 1, 도망가세요. 네. 자, 쫓아간다. 진짜 쫓아. 자, 쫓아간다. 자, 예. 혹시 그 잡았다. 보라줄 잡았다. 되나요? 예? 반
반대로 저희가 잡으면 어떡하죠? 반대로 잡으면?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 보이거든요 지금. 오하는 네. 주황살과 딱해. 어, 왜 이렇게 빠르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와. 뭐야? 아 이거. 어, 코너링이 안 좋은데? 되겠네, 경찰. 절대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다 끝. 아니 경로 이탈. 자. 자 이제. 자 이제 보라지오 경찰. 아 저 잠깐만요. 예. 세팅 아, 장비 좀 입어야 되는 경찰. 아 장비까지. 예. 저 혼자 도는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 뒤따라가고 있어요. 아 그쵸? 혹시 이거 야 이거 10명이서 그, 어. 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거. 아 이거 사람 좀 모아서 나중에 완공식 때 한번 하시죠. 좋다 좋다. 완공식 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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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공식 때 한번 하자. 자 준비 우리 먼저 가고 5초 뒤에 오세요. 네, 네. 시작. 아, 일로 갈까 일로 가자. 2 3 4 5 저도 그냥 아, 수양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럼. 어딨어? 우리 계속 달리고 있는데? 내 바로 뒤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오가 오고 아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일로 와 일로 와. 안 보여 안 보여. 아! 아 저기 그걸 잡힌 사람 반대로 올 수도 있어. 반대로 올 수도 있어. 반대로 올 수도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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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온다 이리로 온다. 자 이제 아! 그 시간 아 때려야 돼 때려야 돼 터치를 해야 돼 터치를. 많이 때렸는데 침착맨님 많이 때렸어요. 자 아웃 자 아웃 타임어택 타임어택. 자 이제 타임어택이에요. 이제 숨 막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사연해 죽을 때까지 예 진짜 목숨 건 숨 막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타임어택이에요. 오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게 스피드레이서지. 정설이 잡지를 못하는데. 네. 이게 와리가리를 치세요. 이게 좀. 네. 알고 이게 어, 그. 너 뭐야? 끝난 거야? 어머. 네. 아니 목숨 닫으면 죽으면 끝입니다. 정설이 잡지를 못하네. 아니 그리고 그 이천이랑 그때 그런 데 가면은. 네. 이렇게 크게 한 바퀴 계속 도는 그 수영장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 네. 크게 한 바퀴 돌아요. 계속 무한히 계속 애들하고 같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 그냥 계속 앞으로 그런 풀이 있거든요. 그거 같다. 계속 돌아. 야 아파트에 풀장도 야. 있고 와. 아 이거 사람 많이 해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아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게 한 바퀴잖아요. 네. 네. 갈림길 막 만들면 재밌겠다. 와 진짜 갈림 만들면 막 팔자 재밌었어요. 팔자거나 막 뭐 어? 이거 활용해서 저희 단합대회 한다던데 그때 네. 요거 좀 크게 만들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요. 막힌 길도 만들고 빨리 꼬리 나는 사람 뭐 그런 거 막힌 길 하고 아 미로 하는 거 지름길도 하고 네. 아 좋아. 아 나 못 참겠어. 맞아 어우 그리고 이게 시점이 아래로 가니까 진짜 빨라 보여.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폭죽도 안 들어. 속도감 이 정도 속도감을 즐기는데 폭죽기 안 들어? 너무 느리구만. 보라지오 그... 너무 느려. 네. 아 장비가 안 좋나 봐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니만 슬쩍 거목님한테. 이거 그냥 딱 인벤 보호권 딱 하나 먹고 하루 종일 하면 되겠다. 이거 직접 진짜 보셔야 돼. 감독님께서. 아. 여기 있네. 어, 좋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하죠. 아, 심장은 있는데. 뭐지? 그 친수성이랑 물갈퀴랑 이런 것만 인센티브 좀 해 가지고. 자, 제 3회
경찰과 도둑하실 분. 자, 제3회 경찰과 도둑하실 분. 자, 여기 여기 붙어라. 경찰과 도둑하실 분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여기 붙어라. 어, 그 예. 제가 경찰해 가지고 예. 잘 도망가시면 상금 드릴게요. 어? 또 이런 거 상금이 걸려 있어야지. 아, 알겠습니다. 고. 10만 원. 10만 원? 오케이. 오케이. 10만 원. 고고고. 좋아요. 10만 원 걸고 1분만 버티시면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예. 자, 네. 출발. 출발. 저 5초 뒤에 갈게요. 예. 네. 4 3 2 1 갑니다. 갑니다. 도망가. 아, 보라지오 바로 앞에 보이는데? 아니 진짜. 아니야, 너무 느려. 보라지오 탈라. 아니 10초도 못 버텼는데? 잠깐만. 침착맨님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어디 계셔? 잠시만. 나도 안 보이는데? 아, 여기 너도 안 빨리. 나 엄청 빨라. 나 안 보여? 와, 얼마나 빠른 거 안 보이지? 아, 안 보여? 와, 네, 안 보여요. 안 계시는데? 아, 여기 지금 나만 하고 있는 거. 와리가리를 하세요, 와리가리를.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저 안에 있잖아요. 지금 계속 돌잖아요. 아니, 없는데? 와리가리를 해. 하늘아, 너 잡을 수 있겠어, 이거? 침착맨님께 아? 10만 원 드려야겠다. 아, 숨 맥혀. 아, 잡혔네. 아니, 여기 올라가 계시는 거 반칙이죠? 어, 근데 천재다. 올라가신다고 그러셨네. 아, 재밌다. 자, 사회 도둑과 경찰 하실 분. 제 사회 도둑과 경찰. 저 너무 느려요. 네, 그래요? 아, 그럼 바꿔 신어요. 장비를 맞춰야겠네. 바꿔 신어. 우와. 응. 감사합니다. 네. 어, 별뽀님이 오. 그럼. 아, 개 느려. 뭐야 이거? 아, 안 신었구나. 뭐야 그냥 이거 그냥 그거잖아. 엄청 빨라요. 아아아 달라. 저거 한 대 맞으면 달라가네. 너무 빨라요. 너무 좋아. 왜 이렇게 구려 이거? 아, 근데 여기 숨어있을 생각은 못했는데. 아, 그런 신발로 또 농사를 했습니다. 너무. 아, 그리고 이게 내가 올라가서 걸렸어. 왜냐하면은 여기는 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네. 건데 여기 짧은데 있으면은 안 보임. 아. 긴데 있으면은 시야가 걸리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 괜히 움직여가지고. 아, 리부탄데요 이제. 감사합니다. 신발로 잘 네. 짧은 시간이라도 잘 즐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여기 신발 드릴게요. 아, 제가 뭐 드리고 싶은데 선물 받은 거라서 드릴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예. 예. 사장님 다음에 또 봬요. 네, 예, 다음에 봐요. 다음에 또 봬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도둑과 경찰 할 거면 부르세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아, 난 못 참겠다. 감사합니다. 오. 아, 진짜? 도파민 샤워. 미쳤는데 이거 진짜? 아,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아, 침퀴즈? 침퀴즈는 지금 3분 뒤에 접속이 끝나가지고 못해요. 7시에 이제 7시에 꺼야 돼서 다음에. 뭐야 이거? 너 어떻게 들어왔어? 아, 이렇게.
지금 가자. 지금 가. 아, 어차피 그 점검해. 머리털도? 예. 아, 잠깐만 숨 막혀. 자,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